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등 구상을 내놨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게 올해 말까지 실거주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외 처분을 권고하고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추진합니다. 만국적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없애고 우리 도민들께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인사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과 전보, 성과평가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